이국적인 별미 맛보러 오세요. 최근 입소문 타고 사람들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이곳은 경기도의 일산 오일장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서 도시 엄마들의 명소로 불린다는데요. 우리 형은 센스도 있으셔. 아, 저는 인천에서. 자, 국산! 안산에서요. 김포시 통진읍에서 왔는데요. 아, 도시분들한테 맛있는 손톱을 팔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한테 맛있게 드리려고. 싸게 통과해보시고 시간 자체를 팔기 위해서 연료가 통과하러 왔습니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 가족 나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일단은. 싱싱하고, 물건 좋고. 산 위에서 직접 올라오는 물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수도권 가까이 이렇게 큰 오일장이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장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인근 산지에서 직접 재배한 싱싱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맛있고 최고지요, 열무가요. 여기 아침에 밭에서 뽑아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지 지송이라고 해요. 자, 아무리 그 석 달에 5천 원이야, 그냥. 자, 아무리 맛있게. 그러니 지갑이 열리는 건 당연지사. 오케이! 맛있었어요. 예, 예. 자, 아무리 들어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 옆으로 꼬마 손님들 시선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장터의 인기 스타 추억의 뻥튀기. 옛 고향 장터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시시각각 보는 재미, 맛보는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일산 오일장. 달인이 따로 없는 상인들의 손놀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가운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있었으니.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문 즉시 그때그때 맷돌로 직접 갈아서 만드는 음식이라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양도 크네. 네.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사신다고 돼가지고 지금 소개받아서 왔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김포에서 왔어요. 도시 사람들한테 녹두전도 맛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왔죠. 잘 반죽한 녹두전이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그 먹음직스러운 빛깔에 기다리는 것조차 즐겁다는데요. 도시주부들이 바로 이 맛에 이곳 일산 오일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아삭아삭하니 기존에 먹었던 녹두 등대 쪽하고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얼마큼 맛있어?